안녕하세요.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랜 테스터기 두 가지를 소개로 가져왔어요. 일반적인 랜 테스터기는 아니고 스캔 기능이 있는 멀티 테스트 제품입니다. 네트워크 공사하면서 연결된 케이블을 스캔해서 추적해야 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둘 다 비슷하게 생겼죠? 상단에 케이블을 접촉해서 케이블을 스캔할 수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제품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요. 이 두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왼쪽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09라는 제품입니다. 이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NF810이라는 제품이고 이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유광상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8209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810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다 기능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주고요. 마찬가지로 검침기도 전원을 켜줄게요. 그러면 메인 기능 세 가지가 보입니다. 먼저 CONT, Continuity의 약자인데요.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터기 측면에 CONT라고 있는데 이곳에다가 랜 케이블을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반대쪽 케이블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와이어맵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주면 현재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다 1대1로 잘 연결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810 제품에다가도 케이블을 하나씩 연결한 상태예요. 이 제품 와이어맵이 따로 없고 수신기 쪽에 RJ45로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연결한 다음에 전원을 켜주고요. 그리고 수신기 쪽에서도 CONT 쪽으로 돌려줄게요. 자, 그러면 LED가 하나씩 점등이 되면서 랜 케이블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다 잘 점등이 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829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길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 쪽에 렌즈라고 써있는 부분에다가 케이블 연결해주고 역시나 와이어맵에다가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렌즈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약간의 오차는 발생하겠지만 대략적인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81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길이는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LCD 창도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용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캔 기능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큰 차이점도 보여요. 이 8290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지털 검침도 가능하고요. 아날로그 검침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81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대조기입니다. 디지털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검침 유무에 따라서 디지털의 유무 차이는 통신 단자함에서 검침할 때 가장 큰 특징을 보입니다. 두 제품의 스캔 기능 한번 사용해 볼게요. 먼저 8290의 스캔 포트에다가 케이블 연결해 주고 그리고 스캔 기능을 활성화 시켜 볼게요. 현재 디지털 모드로 작동이 되고 있고 검침기를 가져다 대면 케이블이 울리죠. 만약에 이 케이블이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반대쪽, 연결되지 않은 쪽에다가 한번 갖다 대보면 역시나 검침이 되죠. 스캔해서 아날로그 모드로 설정해 준 다음에 검침기 또한 아날로그로 선택을 해주고 역시나 케이블을 가져다 대면 케이블이 반응을 하죠. 이번에는 810 제품 역시나 RJ45 포트에 연결을 해주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스캔 모드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검침기도 전원을 켜주고 케이블 끝에다 가져다 대면 스캔 잘 되죠? 케이블 쪽에다 가져다 대도 스캔 잘 됩니다.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통신 허브렉 장비들이 있는 곳에 가져다 대면 약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건 단자함입니다. 단자함 안에는 뭐 여러가지 패치판들도 있고 공유기도 있고 스위치허브도 있죠. 만약에 스위치허브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이 스위치허브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반대쪽 케이블 사무실로 이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사무실 쪽에 있는 랜 케이블에다가 810의 본체를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케이블은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원을 다시 한번 켜볼게요. 벌써부터 노이즈가 심하죠. 지금 이 통신 장비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파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날로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노이즈가 심합니다. 검침이 잘 안되고 있죠.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서 현재 검침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케이블을 가져다 대도 소리가 나오고 연결된 케이블을 가져다 대도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렇다면 810 제품을 제거하고 8209 제품에 수신기를 한번 연결해 본 상태에서 이 검침기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모드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가져다 대면 아까 전과 다르게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가져다 대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연결된 케이블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 옆쪽에 있는 케이블들을 건드려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죠. 하지만 연결되는 케이블에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모드로 설정을 해주고요. 검침기 또한 아날로그로 설정을 해주면 이 제품은 아날로그로 설정을 해도 굉장히 검침이 잘 되는 모습이긴 하네요. 디지털 모드와 아날로그 모드로 모두 다 설정을 해놓고 검침을 해도 8209 제품은 확실하게 연결되는 케이블만 검침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랜 케이블을 검침할 수 있는 테스터기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확실히 비교가 되죠? 가격 차이가 있을 만큼 확실히 성능적으로도 비교가 되고요. 뭐 간단한 케이블 연결 테스트 정도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통신 단자함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통신 단자함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도 연결되어 있고 케이블도 다수 연결되어 있다면 이 검침기로 테스트하기에는 약간 좀 불안정해.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하시다 하시면은 이 디지털 기능이 가능한 검침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랜 케이블 테스트도 가능하고 케이블 길이도 테스트할 수 있고 또 상단에는 이제 POE 검침도 가능합니다. POE 전력량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디지털 스캔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 단자함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과 케이블이 있어도 이 검침기와 연결한 장비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8209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파우치도 같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품의 자세한 점은 제가 아래쪽 더블링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주세요. 전 다음 영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